3절은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명은 제자들이 받았지만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제자라고 얘기했고, 제자들이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바로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너무 멋지게 져가지고 이거 너무 멋있죠? 교회를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크리스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게 바로 미션데이를 라틴어인데 이걸 하나님의 선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선교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도 이제 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와라 그랬어요. 전부 다 와서 보라, 와라, 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내게로 오라, 컴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달라졌죠. 와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세상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을 선교사로 마치 파송하신 것처럼 보내주셨는데 나도 너희들에게 가라고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기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물론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가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 있습니다. 창세기.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침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로 썼어요, 미션.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파워 미션입니다. 능력 선교. 그래서 우리 유충장은 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능력 선교 침례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한 번도 선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유장님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 선교교회다, 선교해야 된다, 이 교회는 선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이것은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데,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출발점이 교회가 아니고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이거를 늦게 깨달았어요. 이거를 1961년도에 깨달았어요. 물론 그 전에 사도행전에서도 깨달았고 중세 때도 뭐 이렇게 깨달아서 선교를 했지만은 이런 영어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에 나갔던 것이 바로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5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 전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강하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미 1990년 중반에서부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그 국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 현재 작년 마지막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님들만 지금 2만 7천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만도 2만 명 넘는다, 2만 1천 명이 넘게 했는데 지금 2만 7천 명이 넘었어요. 한국의 교회는 숫자는 줄어가는데 선교사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교회가 줄어드니까 선교사가 안 본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어도 전 세계를 향한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 선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이고 또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션 처치, 그래서 선교, 이것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것이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제자들도 중요하고 뭐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교회가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자체가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어떤 존재다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땅끝까지 또 끝날까지 비슷하죠? 예. 뭐가 비슷비슷한 게 들어있어요? 50%가? 예. 이 교회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선교로 열려있는 그런 움직이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정 기간만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존재하지만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있지는 않아요. 능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얘기하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존재할지 아니면 앞으로 주님의 앞으로 한 500년 이상 안 오시면 500년 뒤에 능력교가 이 자리에 있을지 그건 모른다 한 거예요. 단지 한 시대에 그 교회를 세우고 한 시대에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끝날 그때까지 내가 있는 그 순간 그 기간 동안만 최선을 다하면 그 사명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미션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마치 교회는 뭐와 똑같다면 이 등불이 이 불이 붙을 때만 등불이지 불이 붙지 않고 있으면 그런 그 싸늘한 심지만 남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기본적으로 뜨겁게 타올라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이 안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뭐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 선교. 예, 세상 선교. 왜 제가 세상 선교를 했나?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 선교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월드 비전, 아니 월드 미션 이런 말은 나오는데 세상 선교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가 세상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교라는 표현은 그때 당시에 직접은 표현 안 했어도 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28장 19절보다 너무도 잘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제자를 삼아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에 옛날 생각 증거 이번 생각 증언 이게 헷갈리게 바꿔놔가지고 아주 좋지 않죠 여러분도. 예,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은 그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만 해도 사실은 제자들한테 너는 가란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 말씀할 때도 가지 않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는 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바로 1장 8절에서 1장 8절에서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결국은 가란 얘기거든요. 가란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모든 민족 이렇게만 했지만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현해 준 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교회인데 교회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 교회가 지구본을 보면은 그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구본을 보면 보통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지구본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좀 제가 원래 연습할 때보다는 그림이 지금 원대로 안 됐어요. 칠판이 더 커야 자 지구본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나머지는 땅끝으로 이렇게 이제 그
표현했는데 땅끝 여기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포함하는 이 의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가 말은 쉽습니다. 오늘 선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선교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초대교회 때 복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되는 데 있어서는 그 쉬운 선교가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풀어갈 텐데요. 자, 선교. 이 선교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반대로 이거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충돌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찰이 있고 충돌이 있고 거부를 하게 되고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고 지금 올라오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선교가 그냥 막 선교하니까 우리가 가서 뭐 그냥 그 복음도 전하고 고쳐주고 뭐 가르치고 뭐 하고 하면 이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할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401장 8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건 너무너무 이렇게 다른 세상 얘기. 왜냐면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 어둠입니다. 죄악입니다. 사탄의 세계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건지셨으니, 건지셔서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었지만, 이곳에 있었던 우리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주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갖다가, 그 안에서 흑암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었던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간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고 예수님이시고 성량 곧 죄사함이다. 죄사함을 받았다. 결국은 여기가 어둡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어둡다고 표현하면 사실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죄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죄 때문에 얼마나 요즘에 그 끔찍끔찍한 사건과 일들이 많이 터지는지 정말 세상이 정말 두려울 정도로 끔찍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문제만 지적을 안 해도요 이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교회를 왜 핍박하고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첫째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 일이 악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일이 악하다, 세상에 너희들이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싫어하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지적하고 두 번째는 소속이 틀립니다. 소속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소속이 틀려요. 오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저희가 나를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속했다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세상에 늘 말씀드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자기들 편이었다면 자기 것을 사랑했을 텐데 너희들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에 속한 자기 것을 사랑했을 텐데 내가 세상에 있던 너희들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다들 원래는 이쪽에 속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불러주시고 예수님께 구원해서 이제 뽑아주시니까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니까 소속이 바뀐 거고 편이 이 편과 저 편이 반대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소개 때문에 이 성교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정도의 성교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밑에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 소속이 틀려요. 가는 길이 틀립니다. 여기는 영성이 있습니다. 생명이죠. 여기는 죄니까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사망이고 파멸로 가는 거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완전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는 세탄의 나라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이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함부로 없겠죠. 하나님 말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부딪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핍박 개념 말고 다른 핍박 개념이 있어요. 또 하나 이거는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 세상의 크리스천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 죄 개념이 죄를 자기를 지적한다는 역 개념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실은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해요. 이건 핍박이라기보다는 이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런 거죠. 오늘 개념은 이쪽 개념이 더 강합니다. 사실 이쪽의 우회 개념보다는 소속도 틀리기도 물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받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 조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정신을 차려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영향을 끼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늘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초대교회도 그들이 구별되어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별된 공동체라고 첫 번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된 공동체고 정말 이 교회 공동체는 따라서 하세요. 대안 공동체. 예, 대안이에요. 세상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아니면은 세상에 누가 어디에서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 세상을 정말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겠단 말이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못 사는 게 문제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우리끼리만 애들하고 우리끼리만 친교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끝.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안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가 주님 오실 끝날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못 나가고 전부 다 안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안에만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영국은 지금 30년 동안 교회가 5천 개가 없었죠. 미국은 1년에 4천 개씩 문 닫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실까? 한쪽에 그런 생각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핑계 대고 싶은 마음도 한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또 많은 크리스천들 세우고 죄 정도를 통하고 해서 얼마든지 깨우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만큼 베풀고 인내하실 만큼 인내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계속 싫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 나는 끝까지 그래도 난 기다린다 탕자처럼 기다린다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예수를 더 바르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밖에도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만 신경 쓰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만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내 양들이 있다고 그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방주 안에 구원받아도 이 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 뭐냐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롱도 오지만요. 사실 조롱의 문제는 우리가 바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살게 되면 성교는 반드시 따라하는 것이 따라서 이제 핍박.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요. 너희가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나쁜 말을 악한 말 들 때 너희들은 기뻐하라. 너희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욕 듣고 핍박을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두려워. 그래서 어디 성도가 아주 막 이렇게 하면 아 그거 가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이 핍박의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지금 복음이 이렇게 흘러와서 2000년 동안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못 봐서 그렇지만은 이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온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악랄한 시대였어요. 아니 당장 다 죽여도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한테 와서 떡고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떡 자체를 5병이요 물고기까지 먹은 사람만 5천명인데 그 외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회냐 말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거한다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틀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만들어서 솔직히 예수님께 만들어서 여러분들 덕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있기 때문에 아 저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도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같이 넘기고 우리 성가대 뭐 찬양팀 또 우리 모든 목자들이나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하려고 그냥 몇년 동안 반맥이고 몇년 동안 그냥 이 섬기고 했는데도 안 돌아온 사람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적당히 거부해도 우리가 마음이 참 속상할 때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핍박을 해요. 이 핍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충 그냥 넘어가는 그냥 피해가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만났던 어떤 나타난 사람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그 선교지에서 많은 핍박 그런 거 없습니까? 요즘 선교사람들은요 죽을 때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깥은 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도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또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니까 이제 무슨 선교가 이러냐면 사실은 쉬운 선교가 이러고 이것도 중요한 선교입니다. 쉬운 선교. 근데 제가 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쉬운 선교가 아니라 옛날 선교는 따라서 하세요. 순교 선교. 예, 너무 밑에 가서 뒤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말투스 너희는 내 진리대라는 말씀 자체가 거기에서 바로 그 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심플하게 나왔지만요. 그 말씀 안에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원이다 사막 땅끝 이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 선교를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끌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는 선교가 필요하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순교가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순교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저한테 순교하라 그래도 순교 정말 자신이 있을지 없을지 부딪혀 봐야 할 정도로 저도 몰라요. 순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가운데 있다 해서 순교 자체도 은사로까지 이렇게 끄집어내서 은사검사를 할 때 그렇게도 하는 그 은사 분류법이 있기도 합니다.
나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정말로 어떠한 핍박과 요구도몸과 손해와 어떤 위험을 경도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소속된 자로 서 있다면은 정말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또 예수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세상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 아이고, 참, 뜻대로 안 되네요. 예. 자, 이 뭘 그리고 싶으냐면, 따라서 오직 성령. 예, 성령입니다. 분필이면 훨씬 나은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오직 성령. 이 오직 성령이 바로 여기서 성령이 말씀 내가, 예, 왕가처럼 그런데요. 예, 성령의 말씀 내가 권능을 받고 드러났어요. 그거 바로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의, 예, 그 이름이 바로 드러났어요. 능력이에요. 다이나마이트 여기서 나온 거, 우리 알잖아요? 오직 성령. 성령 아니면은, 이 성경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성경의 목적은 어디였냐면은, 성경의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었어요. 예수님과 구원받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한 하나를 건져라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 물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보다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세상 선교하는 데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령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구원에 관련됐다가 바로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기에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아, 내가 그냥 오늘 교회 가고 싶은, 에, 누가 전도하니까 그래, 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죠. 또, 이 성령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도 성령님이 아주 필수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야만 열매가 맺어진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죠. 내 증인되는 거, 여기서 순교 당하는 거, 이런 것이 아무나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 성령님은 그러면 구원받을 때 필요하고, 선교할 때는, 선교할 때 필요하고, 남을 때 필요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 전도할 때 필요하고 섬길 때도 필요하고 내가 하다못해 아파 누울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해. 믿습니까? 불가피하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시면 너에게 내가 말한 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이런 그 요한복음 4장 16절 뭐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그냥 아무 힘도 없고 그냥 기쁨도 없고 감사도 못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것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당연히 필요한 성경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한 이거는 마치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긴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 그 제자들이 꼭 했던 것이 있어요. 예, 했던 것이 있는데, 자, 이게 뭘까요? 저 뒤에서 잘 안 보이는데. 예, 그림을 잘 못 그려야지 그래요. 자, 연습할 땐 잘 그렸는데, 예, 자, 손을 다 내보세요. 예,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깍지 끼고, 자기 앞에서 한번 보세요. 뭐가 비슷하게 보이는지. 보이죠? 예,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번 손도 빨갛게 칠해놓고, 매니큐어 칠해놓고. 예, 그럼 좀 더 잘 보일 텐데, 여기 보면 앞에 손가락이 하나 좀 더 올라왔어요, 이렇게. 뒤에 손가락.
손 내리세요 이제. 성경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죠.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라. 사도 1장 4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냥 기다린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두나미스가 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능력교회니까 이분도 거기 설교하러 가니까 와 능력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그게 아마 능력 있는 교회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차라리 때도 얘기했지만요. 뭐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교인들끼리 그냥 애들 싸움, 어른 싸움 돼가지고 한가정에 나가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교회인가 이게. 야, 근데 그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야, 이 정말 얼마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개개인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 성교가 돼요. 성교는 그냥 가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무장되고 강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 보통 세계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를 너무 크게 그렸는데 여기 이 세계가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세계가요. 다 그냥 정말 이 까맣게 더 악랄한 시대. 이런 시대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핍박이 많았지만요. 계시록의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요. 자연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윤리가 타락하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막 끔찍한 그런 일들이 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도 지키고 남도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자, 마지막 따라서 해보세요. 실천, 동참, 네, 길게 하면 이런 걸 다 못 외우잖아요. 네. 제가 이거 다 외워가지고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 그림을 한 네 번, 다섯 번 제가 그려봅니다.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교인들이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도 메모리 한 대 부담되고 여러분 듣는 데도 부담될 수 있겠지만 실천에 동참해야 된다. 이 실천이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으로 넓혀가는 세상 성경으로 성경 포커스 맞춰서 세 번째 걸 잡았지만요. 이 실천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 죽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진짜 죽으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진짜 실천하신 거예요. 말과 행동이 바로 일치되면서 행동하신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여기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바로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행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데 믿음 없어 행동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 그거는 그냥 믿음 없을 때 한 얘기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말 한다면은 어떤 실천을 하고 싶은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행동 오늘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해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모아서 늙어가만 갈 뿐이죠. 우리 젊은 사람 좀 나아지고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결단해도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하는, 물론 지금까지보다 여러분들 많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담보보다 더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칭찬하고 싶지만요. 칭찬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하기 때문에 더 잘 하시도록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얘기했더니 기도에 실천하십시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옛날에 보니까 6일 동안 있었는데 철학 때문에 뒤에 빼고 월요일에 너무 피곤하다고 또 하루 빼고서 4일밖에 없거든요. 7분의 1조를 하다만 해야 됐다. 물론 애들 때문에 학교 때문에 뭐 겨울이라 집이 멀어서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꼭 새벽 기도만 얘기해보다는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철학 기도를 나오시든지 중보 기도를 나오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뭐 성경 읽기는 기본이고요.
맨날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만 하는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 실천해야지 않겠어요? 전도 5번 구일운동 전도 늘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15,0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온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개 국가에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전도 85%가 전도 한 명도 하지 않고 죽는다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 결국 15% 이건 파르토 법칙에도 맞지도 않아요. 파르토 법칙은 20%의 사람들이 80% 일을 한다.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집계에 하면 85%가 전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면 말씀 100마디 듣고 평생 말씀 듣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선교에다 도대체 선교 얘기합니다. 선교, 음악 선교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우리 선교부장님이 지금 이렇게 모임 정도 만나고 있고 한데요. 음악 선교.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 너무 길어가지고 4개월씩이나 해가지고 한국 가버려서 늘 자리가 비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가기 전에라도 아무튼 시간 내서서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에게 가서 음악만 하고 끝났는데 이게 아니라 선교 마인드 가서 그 할머니들 만나게 되면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만나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전 세계 인구 73억 가까이 지금 되는데요. 지금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미국이. 제가 지난주에 칼럼 썼는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안 믿는 인구 숫자를 따지면 전 세계 8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많다고 교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구로 따져보면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옛날에는 20%까지 막 그냥 뻥튀기해가지고 20%까지 했는데요. 20%에 80%가 예수 안 믿는 거죠. 지금 한 10%밖에 안 된다. 90%예요. 10명 중에 9명이 지옥 가는 생활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음악 선교, 또 시리 미션.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 밥도 배식하고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또 우리 섬김, 그것도 이제 우리 선교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2월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서 그런 거 없기. 따라서 하세요. 그런 거 없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인데 목장 하나씩이라도 돌아서 해보자. 신앙생활 늘 제가 말씀드려요.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성기라고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안에서 예배도 잘도 다 하지만 교회 밖에를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우리 미국에는 지금 그 우리 안전 두 번 다녀오셨던 아파치 부족. 아파치 부족이 이번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교회학교, 뭐 여름 선교학교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남미는 제가 비행기표 다 찾아보니까 이 에콰도르까지는 비행기표가 뭐 베네수엘라나 그 거기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밤을 한번 세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 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지금 에콰도르는 그 한국은 그것도 갔다 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그 여러 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될 때, 지금 시간에서 다 말씀 못 드리면, 그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동참을 하자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렇게 실천해서 동참하고 많은 열매를 한번 올해 뭔가 보이려면은, 자, 따라서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더 충만. 그 다음에, 다 동참. 예, 다 동참해야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야. 꽃을 피워요. 이게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지만 지난주 못했던 게 그런가요? 그 야단 명상은 이렇게 야단 명상은 기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지려고 원래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었는데 그걸 뭘 마무리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하면 이게 하트를 만들고 해서 그랬어요. 원래가 하트를 만들고 해서 사람으로 함께하는 그림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고 너무 아쉬워서 속상했어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지금 네 번째, 그 제가 빨간 글씨까지 다음 주에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사도신경. 예,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한번 해야만이 여러분들 좀 도움 될까 봐서. 자, 오늘 시간 또 가버렸는데요. 따로 썼어요. 실천으로 대표라는 세상 선교, 오직 성령, 실천 확장.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주의 은혜가 이 세상을 참 영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지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몸으로 또 실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귀한 우리 도구 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자신에서 다 풍성한 기도.